사슴과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나무꾼은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예쁜 아가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난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왜냐하면 이 동네에 여자가 없어. 여자가 있어야 결혼한데 나 혼자서 결혼 못하잖아. 남자끼리도 결혼 못하잖아. 예쁜 여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 동네에는 여자가 없어. 난 어떡하면 좋아. 난 애기도 낳고 싶어. 근데 나는 애기를 못 낳는데 왜냐면 난 남자거든. 여자가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쁜 애기를 낳을 수가 있대. 여러분처럼 예쁘고 귀여운 남자 여자애를 낳을 수가 있대.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나도 애기를 낳고 싶어. 나도 애기를 가지고 싶어. 여러분들 나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요. 넌 나이가 몇 살이야? 7살이면 안 돼. 18살이 넘어야 돼. 그래야 나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 아유, 나무나 해야 되겠다. 도끼로다가 나무나 해야지. 자, 나무나 하자. 도끼가 이렇게 작아. 큰 도끼 없나? 아, 여기 큰 도끼. 자, 도끼로 나무나 해야 되겠다. 뛰자. 뛰자. 앉자. 아유, 나무에서 안양시장에 갖다 팔아야지. 살려주세요. 사슴아 왜 그래? 큰일 났어요. 왜? 사냥꾼이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해요. 사냥꾼이 왜 너를 총으로 쏘려고 해? 나도 몰라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겠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숲속에 숨어있어. 그러면 내가 사냥꾼을 다른 데로 보낼게. 고마워요. 자, 여기 숨어있어. 얘들아, 너희들 절대 사슴이 여기 숨었다는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건 남을 도와줄 때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사슴 여기 숨었다고 말하면 안 돼. 네. 도와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사냥꾼이 너무 무서워요. 자, 여기 숨어 있어. 자, 사냥꾼이 사슴을 총으로 뻥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쌍해요. 사냥꾼이다. 나무 하나 치는 거래.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사슴이 어디 갔지? 여보시오? 왜요?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못 봤는데요? 아니, 내가 이 사슴을 총으로 빵 쏴야 되는데. 아니, 사슴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근데 왜 사슴을 총으로 쏴요? 나는 사냥꾼이에요. 사슴을 잡아서 갔다가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돈을 벌어서 우리 식구들 밥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도 사슴이 너무 불쌍해요. 알아? 사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얘들아, 사슴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아까 보니까요, 저쪽으로 사슴이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뭐요? 막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린 여러분, 여러분들도 봤어요? 네. 알았어요. 그럼 사슴을 잡으러 가자. 사슴아, 나와봐. 갔어요? 사냥꾼 갔어. 나와봐. 사냥꾼 아저씨가 안 보인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괜찮아.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돼. 이런 거 거짓말해도 나쁜 거 아니에요. 알았지,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막 내 집으로 가. 엄마한테 가. 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소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뭐야? 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예. 와, 나는요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왜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이 숲속에 누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예쁜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 있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요 폭포수가 있어요. 그 폭포수에 숙녀들이 내려와서 밤이면 목욕을 해요. 그때 날개 옷을 하나만 살짝 감춰놓으세요. 어, 그래?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수가 있어요. 어, 정말? 알았죠? 내가 네가 시킨 대로 해볼게. 근데요,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셋까지 날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주면 안 돼요. 왜? 날개 옷을 입으면 하늘로 휙 올라가는데 아기가 둘이면 이렇게 안고서 아기 둘을 안고 휙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기가 셋이면은 아기를 다 안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절대 날개 옷을 주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이 아저씨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요. 알았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 나도 드디어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어. 알았어. 나도 이제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어. 아, 자, 어서 폭포수로 올라가자. 이리 와요. 예, 이 나무꾼은 폭포수로 올라갔어요. 아, 거기에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폭포가 있었고 그 폭포에는 저녁마다 손님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어, 누구야? 와, 그래서 날개옷이 어디 있지? 어, 어, 여기 날개옷이 세 개가 있네. 어, 아, 여기 한 개를 살짝 갖다 감춰야 되겠다. 어, 이제 목욕을 다 끝냈나 봐. 어, 어, 손녀들이 이쪽으로 온다. 여기 숨어 있지. 이번에는 두 번째 손녀가 목욕을 다 끝냈나 봐요. 아, 아, 머리 감을 땐 샴푸를 써야 돼요. 샴푸. 이제 내 날개 옷이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아, 내 날개 옷. 아이, 맞아. 아, 하늘로 올라가야지. 아, 빨리 하늘로 올라가자. 아,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손녀였어요. 아가씨 왜 울어요? 어, 어머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있잖아요. 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옷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으셔요? 네, 배가 고파요. 내가 마침 맛있는 햄버거를 가지고 왔어요. 햄버거다. 맛있겠다. 괜찮아요. 먹고 싶지만 사양하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주는 거 먹으면 되게 안 돼요? 이거 막 잡수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리 가세요. 나 그럼 나 혼자 먹을게요. 나도 먹고 싶어. 드릴까요? 네, 조금만 주세요. 네, 잡수세요. 배고플 땐 먹어야 돼요. 아우, 맛있다. 햄버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 드세요. 바나나다. 감사합니다. 바나나. 맛있겠다. 맛있다. 냠냠냠. 여기 옥수수 빵도 있는데. 옥수수 빵이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요 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 설거지도 잘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면 되게 안 돼요. 그럼 나 혼자 갈 테니까 여기서 혼자서 사세요. 나 갈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아저씨, 같이 가요. 예, 이리하여. 이 나무꾼의 집에 쫓아간 선녀는 나무꾼이 워낙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날마다 밥도 해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같이 축하의 박수를 해주세요. 여보,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나는 남편이에요. 난 아내예요. 여보. 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애기도 낳읍시다. 부끄러워.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남편은 여자니까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남자라서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기를 낳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뽀뽀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나 뽀뽀할 거거든요. 자, 눈을 감으세요. 한번 눈 감아요. 뽀뽀. 부끄러워. 네, 뽀뽀했으니까 눈 떠요. 이제 눈 떠요. 자, 우리 들어가서 우리 잠을 잡시다. 네. 이리하여. 우리 나무꾼과 선녀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예쁜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어요. 첫째 딸은 1순이, 그 다음에 난 아들은 2남이었어요. 1순아. 네, 아빠. 자, 2남아. 아빠.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니까 좋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 사실은 네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떤 여잔데요? 사실은 선녀였어. 선녀, 그래서 예쁘구나. 정말 엄마는 너무너무 예뻐요. 자, 우리 들어가서 밥을 먹자꾸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엄마가 듣게 된 거예요. 어머머머, 어쩜 좋아. 우리 남편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내가 목욕을 할 때 날개 옷을 감췄었대. 어, 분해. 내가 속았어. 그때 남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어디다가 숨겼는지 알아, 얘들아? 바위 밑에 숨겼대, 바위 밑에.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바위 밑이 어디인가? 여기인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날개 의자. 가만 있어. 나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지. 가만있어. 일순이와 이남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돼.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선녀가 된다. 날개가 달렸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내가 선녀였어. 나도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날개 옷을 찾았단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해. 안 돼요. 엄마, 나도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가요. 엄마, 같이 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애들 같이 데리고 갈까요? 네.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엄마,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재주가 좋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오게 될 거야. 성은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하늘나라에 오게 되죠. 네. 네. 교회 잘 다니면 하늘나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 나도 그럼 데리고 가자요. 자,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자,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애들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게요. 네.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일순아, 이남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여보가 어디 갔어요? 우리 애기들 어디 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사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사슴은 잘할 거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은데 사슴이 가르쳐 줄 거야. 사슴아! 다 같이 우리 사슴을 불러봐요. 시작! 부르셨어요? 사슴아, 큰일 났어. 왜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 왜요? 그만 내 말을 엿들었나 봐. 날개 옷을 들켜버렸어. 아유, 그러니까 애를 셋날 때까지는 비밀을 지켰어야죠. 아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말을 엿들어버렸나 봐. 아유,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늘 밤 12시에 연못에 오시면은요,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요. 두레박에 물을 잔뜩 길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레박에 몰래 타세요. 내가 두레박에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따 저녁에 여기 와서 잘 기다리고 계셔요. 졸면 안 돼요.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잘 하셔야 돼요. 잘하지. 그래, 저녁까지 기다리고, 이리하여 저녁이 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두레박이 내립니다. 와, 박수!
나무꾼은 여기에 타게 되었어요. 올라가자. 이리하여 나무꾼은 고래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요? 하늘 아래 먹을 게 많아요. 박공자예요. 와, 다 같이 박수!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와, 여기가 하늘나라야! 아, 와, 정말 길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와, 생명수광이 열고 있어. 오, 집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네. 아, 그리고 먹을 게 이렇게 많어. 아, 난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야. 근데 나 혼자 살면 너무너무 재미없어.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식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여보 하고 불러봐요. 시작. 여보. 여보. 내가 다 오는 방법이 있었어. 어우, 반가워요. 미안해요. 나 혼자 올라와서 미안해요. 여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짝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 날개 옷을 감췄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여러분들도 남의 옷 감추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응? 아,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애들, 어린 여러분, 우리 애들 만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우리 여기서 우리 아주 모두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자, 우리 어서 하늘나라 구경하러 가요. 그래, 우리 하늘나라 구경하러 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우리 모두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